야, 이 형님! 야, 자세 형님! 형님! 왔는가? 어울리십니다. 한번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발 벗고 타야 되나요, 형님? 벗고 타야지. 벗고 타야 돼? 그래서 신고 타면 안 돼요, 형님? 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페들이 돼 있고 발 받침대가 위치가 좋네요, 형님. 그치? 야, 근데 여기 와, 뭐예요, 형님, 이게? 와, 와인바에다 아르방디. 와, 여기 얼음까지 있어요, 형님. 근데 얼음이 짭이네, 형님. 얼음 녹지 않는 얼음 몰라? 녹지 않는 얼음? 아니, 녹지 않는 얼음이 아니라 이거 그 길 가다 보면은 그 수족관에 있는 그 있잖아, 그 뒤에 자갈같이 생긴 그거 있잖아, 그 짭된 그 유리같이 생긴 거 그건데? 무슨 공기하려고 갖다 놨어요, 형님? 예? 공기 몇 년 먹었는데 100년씩 할까요, 형님? 와, 근데 여기 안에가 자세가 이빠이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안에 버튼이 있는데 문이 닫혀요. 근데 열리는 거는 형님 그거 안 돼요, 형님? 열리는 거는 그냥 예. 앞에서 열어주는 거야, 이런 차들은. 맞다. 그렇구나. 예. 앞에서. 전 그런 경험이었어. 손님들을 이제 열어드리는 거니까. 역시. 그리고 근데, 우산이 또 앞에만 있는 이유가 있어. 왜요, 형님? 뒷자리는 우산이 없잖아. 예. 앞에서 이제 기사님이 예. 문을 여시고 예. 우산을 뽑으셔가지고 예. 우산을 펼치고 문을 열어드리는 거지. 와. 야, 여기 안에가 여러분들 어떠냐면은 정말 고급스러운 영화관 같아요. 정말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엄청 비싼 영화관 온 것 같고 여기 안에 술, 뭐 술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여기 안에 냉장고, 여기가 냉장고라는 거죠. 냉장고. 여기 안에 뭐 넣어보셨어요? 안 넣어봤는데 예. 될 거야 아마. 여기 뭐야? 아니 될 거야는 뭐예요? 되지 않을까? 아니 사면 원래 바로 사용해보지 않나요? 아 뭐 아직 안 써봤어. 아 이거 받침대가 있는데 이거 뭐야? 그 받침대 있는 이유가 있지. 이거 좀 깬다. 이거 받침대 왜 이래요? 아 컴퓨터. 게임도 하고 이제 게임 하고 예, 그 정도예요. 야예예 예. 이거 화면이 없잖아요, 형님. 화면이 지금 예. 나오지. 아 화면 나와요? 어떻게?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 뭐 TV를 켜는 파워 버튼도 있고 예. 라디오, 이게 라디오거든.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도 듣고 하는 건데. 이 블루투스 음악 스피커와 이 차량 스피커 연결돼 있어. 근데 그래. 생긴 거는 그 카우디오 같이 생겼는데 옛날 그 저희 아, 좀 옛날 거잖아. 아, 그렇지. 그런 감성도 아 예. 그래서 이게 인터폰도 있고. 아 예. 아, 화면 올리시면 안 되냐? 보고 싶어요. 예. 아 이제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예. 직접 해볼래? 예, 직접. 손가락이 이상해. 우와. 뭐야 이거? 오 대박! 우와! 스크린이 올라와! 그치. 삼성 거 형님? 삼성. 재훈 형님 거네요? 아, 재훈 형이 또 내가 또 친분이 또 있어. 있는 거 같은데 형 진짜? 야 화면에 유튜브 나오고 화면 맨날 보겠네 형님? 그치 이걸로 뭐 인터넷도 되니까. 형님 사업할 때 약간 여기서 컴퓨터 만지고 하면 되게 편하겠네요. 기차에서 이제 움직일 때는 이걸로 예. 좀 근데 여기 안에가 차 같지가 않고 진짜 그냥 1등석 아니면은 진짜 엄청 좋은 진짜 영화 극장을 와서 보는 거 같아요. 그치. 여기서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여자랑요? 오빠 우리 영화 뭐 볼까? 오빠 나는 여러분들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레이스 고스트 대한민국의 한 대뿐이 바로 리무진. 근데 시트가 졸라 불편하네요. 근데 앞자리는 포기해야 돼. 좀 자세가 진짜 완전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타본 거 진짜 너무 자석고도산데 지금. 아 그니까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 나쁘지 않습니까? 한번 주행해보세요. 와 근데 느낌은 와 진짜 뭔가 항해하는 느낌이네. 그치 엄청 무더워. 그리고 이게 예. 특징이 있는데 예. 이런 과속 반지턱을 넘을 때 예. 흔들림이 거의 없어. 앞좌석은 좀 있는데 뒷좌석은 거의 없어. 흔들림은 편안함 시몬스? 없지 많지. 근데 방지턱 넘을 때 예전에 내가 탔던 차들, 그러니까 이전 차들, 그러니까 엄청 좋은 차도 다 타봤지만 이런 부드러움 느낀 적이 없어요. 약간 막 스무스하게 서랑서랑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뒷좌석이 더 그래. 특히 이게 앞좌석 넘어가고 뒷좌석 넘어갈 때 느껴봐. 뒷좌석이 흔들림이 없어. 아 그래요? 앞바퀴 넘어가고 뒷바퀴 넘어갈 때. 형님 아벤타도 이것도 확실히 더 다르겠네요. 응? 완전 더 다르겠어요. 아벤타가 이거 타니까.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예. 좋은 점이라면 승차감이 편하니까 장거리 갈 때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아베는 허리 아프고 막. 와 근데 이 코너 돌 때 애가 웅장하게 도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웅 도는 느낌이. 너무 커서. 예. 크게 돌아야 돼. 한번 쭉 밟아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블랙 테스트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왜냐면은 느낌만 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리무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와 12기통 엔진이라서인지 소리 없이 나가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580마력입니다 여기. 와 진짜 롤스로이스가 편안함의 끝판왕이다. 그치? 롤스로이스가 진짜 차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형님. 세계에서 가장 정숙하고 가장 승차감이 좋은 차. 그치? 옛날에는 롤스로이스가 아무한테나 안 팔았던 거 같아요. 예, 아무나 잘 못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건조 있고 막 이런 거였는데 BMW가 사가는 바람에. 그치? 거의 뭐 지금은 뭐 이게 짜모 위주로 그냥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이게 직발대가 완전 좋을 것 같아요. 기니까 직발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직발대 코너 때는 약간 흔들리죠. 이게. 코너는 정말 조심해야 돼. 약간 뒤틀리는 느낌 나죠. 이런 차는 빨리 달릴 필요 없어요. 천천히 달려줘요. 천천히. 예, 느끼면서. 엄청 부드럽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차랑은 아예 다르네요. 부드러움이. 그 레이스랑은 확실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치. 예. 레이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튜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튜닝을 일부러 한 거잖아요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좀 뒤틀림이나 이런 건 좀 있긴 있죠. 그런 건 있지.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정식적으로 나온 차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야. 그죠. 순정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지. 타고 다니면 재밌긴 재밌겠습니다. 재밌어. 뭔가 뒤에서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냥 막 영화도 보고 막 영화도 되잖아요 다. 영화 되지. 저번에 내가 길을 가면서 뒤에 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었어. 아. 근데 옆자리에 스프린터가 딱 끽 쓰는 거야. 예. 창문이 딱 내려가. 예. 외국인들이 막 노래를 따라 불러. 아~ 신나가지고. 아, 신나가. 와, 엄지손가락 이러면서 막. 이 차는 솔직히 대통령이나 대기업 진짜 회장님들이 탈 그런 차잖아요. 이거 보면 진짜. 와, 뒤에 공간이 진짜 여러분들 말이 안 돼. 광활하지. 네, 진짜. 뭐, 근데 이 앞에 운전석은 진짜. 여기는 포기하고 타야 되겠다. 네, 형편이 없어요. 여기 앞에 타면 안 되는 차예요 진짜. 아니 근데 주차장 어떻게 돼요 형님?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좀 예. 끝쪽 가장자리 돼야 돼. 아, 튀어나와. 튀어나와서 이게 차량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지 않는 피해를 주는 거네.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뭐 저 새끼 주차 봐라 앞에 대충 됐는데 아니네 이러지. 정상적으로 됐는데 긴 거네 이러지. 아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방지턱 요 철로물도 어떻게 느낌이 하나도 안 나지? 없지. 진짜 미세하게 느껴져. 미세하게. 근데 너가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잖아. 예. 뒷자리는 거의 안 느껴져. 뭐라더라? 매직 카펫 라이드라거나 그러더라고. 이게? 그 기술을. 아, 그 기술을? 매직 카펫 라이드라 별명을 부르나 봐. 그래서 요철을 넘을 때 거의 충격을 다 흡수하는 거. 느낌이 거의 안 나요. 거의 안 나. 이게 막 둥실둥실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야. 탁탁탁탁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원래 그리고 보통 쇼바가 부드러우면은 넘을 때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없어. 한두 번 하면 끝. 롤스로이스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 롤스로이스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죠. 아무래도 뭐 압도적으로 낫다를 수밖에 없는 차기 때문에. 여러분 총평하겠습니다. 근데 총평에 앞서서 오늘 창현형님께서 출연해주셨는데 총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유튜브니까 이제 연습하는 거. 유튜브 연습.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저번에 아벤타도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협찬해 줬는데 나는 내가 항상 이제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유튜브에게 되기 위해서 좀 밑거름이 돼준 사람이야 나한테. 아 아닙니다. 이렇게 내 얼굴도 알리고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게 돼서 정말 항상 고마워. 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어. 아 그래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총평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총평을 한다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뭐 이걸 다 뭐 어떻다 쳤다 이거보다는 너무 그러니까 국내 유일무이한 차고 너무나 제가 여태까지 타봤던 차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에는 진짜 너무나 럭셔리하고 운전성은 근데 좀 개선 좀 해주세요 형님. 예, 형님이 직접 운전하시죠. 근데 기사 지금 없으시잖아요 기사분. 있지 약간. 아 있어요 형님? 그럼 그분 좀 배려 좀 해주세요. 차가 앞에가 진짜 말이 안 돼요 형님. 진짜 말이 안 되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너무나 호화스럽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좋은 차인 것 같고 승차감은 진짜 롤스로이스 12기통 엔진에 6500cc 엔진에 563마력 6600cc 6600cc 100cc 다운시키지 말라고. 아 제가 오늘 좀 약간 헷갈리네요. 마력도 좋고 토크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힘을 딱 받았을 때 차가 흔들리거나 너무 불안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나 롤스로이스는 롤스로이스입니다. 그 안정감 내가 프락세를 때려도 잡아주는 그 안정감이 너무나 좋았고 방지턱 넘을 때 진짜 말이야 앞좌석도 그렇게 좋은데 뒷좌석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흔들림 없지. 아까 그 뭐라고요? 눈 감으면 간지 몰라. 그 있잖아요. 매직 그거 매직 카펫 라이드. 매직 카펫 라이드. 아 그게 그 승차감의 끝판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롤스로이스 고스 리무진 오늘 국내 유일한 한 대차 만나봤는데요. 이 차가 바로 그 린 땡땡 그분 차니까 더 뭔가 기대하고 탔는데 진짜 역시나 부자들은 차가 다르긴 다르네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시죠? 네. 차렷!